오늘 차량은 산타페 DM입니다. 산타페 DM. 저희 매장에 뭐 엄청 오시는 고객님이고요. 오늘은 라파 플러스 원을 추가로 조금 더 달고 싶다고 하셨길래 장착 전에 제가 한번 나와봤습니다. 차 상태는 지금 워낙 좋은데 사장님께서 계속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뭐 조금씩 달면서 그냥 느끼고 싶다 그러셔갖고 라파 플러스 원 신품을 이따가 한 4개 정도만 장착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느껴봐야 되니까 고객님은 그냥 달고 가신다는 거 일단 잠깐 물고 나와봤고요. 제가 산타페 DM 같은 경우 완전 노멀 상태의 차를 타봐도 이렇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70km인데 RPM 1500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들어가서 또 라파 플러스 원 4개만 달고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고객분하고 또 제가 한번 다시 장착 후에 타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게 라파 플러스 원 한두 개, 뭐 한 네 개 이렇게 추가 장착하고 차가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그 정도 달고 차가 많이 좋아진다면 글쎄요, 저희 뭐 떼돈 벌겠죠. 근데 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라파 플러스 원 뿐만이 아닌 고스트 알파 흑백에도 많이 되어 있고 이미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착하고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으신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 차량 잠시 후에 장착한 후에 제가 또 짧게라도 한 바퀴 타보고 할 겁니다. 지금 여기는 평지 상태인데 지금 70km예요. 근데 RPM 딱 1500 쓰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정도 연식의 산타페 DM이면 70km에 RPM 거의 1800 내지는 좀 관리가 안 된 차는 2000까지도 쓸 거거든요. 상태 너무 좋고요. 지금 기어 변속되면서 공명 같은 것도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 제품을 달아서 그만큼 좋아진 것도 있고요. 고객님이 차를 또 그만큼 아끼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 제품 장착하면 이만큼 RPM을 덜 쓰고도 운행을 할 수 있고 초반 스타트 굼뜸 현상, 특히 우리나라 RV 차량이라든가 SUV 차량은 초반 스타트에 많이 굼뜨고 공명음이 좀 심하고 또 연식이 된 차들은 매연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차량들은 저희 제품 조합 장착했을 때 효과들을 많이 보시니까 장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장착한 후에도 제가 짧게나마 요 코스대로 그대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DM 차량이고 고스트팩 있던 거 알수장 그대로 됐고요. 고스트 알파 흡기는 지금 여기 엔진 디자인 커버 위에 좀 내장 보이는 게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흡기하고 흡기에 이렇게 그리고 터보 안에도 고스트 알파 흡기가 담겨 있고 이런 식으로 흡기에도 감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도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겠지만 여기 밑에 흡기 라인하고 터보 안에 또 오늘 4개도 추가를 했고요. 뭐 예전에 고스트 알파도 있고 그리고 탄 포인트 그리고 탄 R타입, D타입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고스트 알파 배기도 많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일단 장착 전에 한번 타봤으니까요. 짧게 한번 타보고 차량을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라파 플러스 원 4개 추가 장착했고요. 그리고 고스트 알파 흡기도 한 장 더. 지금 고객님은 있었는데 없어졌다 하는데 좋아, 단골 고객님이시니까 하나 또 서비스로 다 또 해드렸습니다. 이 라파 플러스 원을 하고 잘 모르시겠다는 고객님들 아닌데요, 지금 4개 했는데 제 제품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요즘에는 장착하고 제가 테스트 중이라도 합니다. 뭐냐면 저 역시 느껴야지 손님한테 차량을 인수했을 때 마음이 편하고요. 지금 80km인데 RPM 1600 쓰고 있거든요. RPM을 적게 쓴다라는 거는 그만큼 힘이 좋아져서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속도는 많이 치고 나가고 RPM은 안 먹는다. 출력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라서 지금 엑셀을 뗐는데 속도 떨어지는 게 이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항속주행을 좀 많이 이용하라는 그 말씀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섰을 때 지금 드라이버입니다. 중립이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연식이 암만해도 있다 보니까 드라이버하고 내놨을 때 엔진 진동소음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객님은 또 뭐 차량 얼마 전에 엔진 미미도 좀 손봤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많이 쓰신 분이 차량 상태는 좋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차 상태 너무 좋습니다. 출발했을 때 지그시 밟고 있는데 가속되는 걸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게 밟은 게 아니거든요. 지그시 밟고 있는데 RPM은 지금 한 1500 쓰고 있고 지그시 계속 밟아 볼게요. 80km, RPM 거의 1500 쓰는데도 80km입니다. 이렇게 차량이 좋아집니다. 차량이 좋아지는 거는 고객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라파 플러스 원 오늘 4개 추가 신품으로 4개 추가 장착했습니다. 고객님한테 항상 감사한데 우리 고객님은 조금씩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 오셔가지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라파 플러스 원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라파 플러스 원은 추가로 장착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장착을 원하시면 또 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셀 떼었는데 속도는 안 떨어지고요. 지금 저 앞에 차들이 가까워져서 오히려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항속주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비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어디서 오신지 모르겠지만 평균 연비 14.2km 시내 주행으로 해서 오셨을 텐데 연비도 좋아지고요. 일단은 믿거나 말거나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요. 한마디 예로 지금 만약에 여름에 차량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이신 고객님들은 여행 가기 전에 고속도로를 좀 올릴 일이 많으니까 그때 장착을 해 보시고 여행을 한번 갔다 오시면 차가 정말로 이렇게 잘 나가고 부드럽게 잘 나가고 진동소음도 좋아지고 연비도 많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장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 모터브레인즈 김태형이었습니다.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f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Back a year ago.